제3성전을 위한 의식이 막 열렸습니다. 제3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2022년 10월 12일에 있었던 헌수식의 재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수컷은 현재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휴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일곱째이자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일곱째이자 마지막 절기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모습을 보이라고 지시하신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한 제3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제3성전이 고대 이스라엘인, 특히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성전의 존재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 하는지에 관심이 높은 것입니다. 다른 성전의 존재를 가리키는 성경적인 세 가지 암시가 있습니다만 성경 본문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속시원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중 처음 둘은 물리적인 성전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지 상징적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초막절은 다른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주의를 끌기 위해 자주 언급되는데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절에서 성전의 재건을 위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모여 축제한 것도 초막절 때였고 에스라 3장에서는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초막절에 여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365 뉴스의 기사를 읽어드리겠는데 제3성전 준비를 위한 헌수 예식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지난 화요일 과거 성전에서 있었던 헌수식을 완전히 재현하는 행사가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사장들과 제사 경호원들과 레인들이 악기를 연주한 이 행사는 성전에서 행해진 헌수식이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식은 예루살렘 올드시티 샤르 아시폿에서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성경에서 명한 제의를 입고 레인들은 특별히 의복을 입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레인들은 북, 바이올린, 기타, 클라리넷을 흥겹게 연주하면서 예식을 이끌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산책로를 따라 성전산 아래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군중들은 환호하면서 춤을 추며 다윗성의 고대 유적지를 통과했고 또 아람마을과 마지막으로 성전 당시에 활용되었던 실루암목까지 내려갔습니다. 행렬은 1.2m 길이의 순은으로 만든 트럼펫이 연주되는 동안 멈춰 섰습니다. 매우 많은 납비들과 함께 성전 연구소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아리엘 납비가 행사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 놓여진 못에서 물을 뜨는 데 사용된 금그릇에 물을 채운 후에 행렬은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소형 제단과 성전 기구들은 동고개벽 근처에 시원하게 트인 공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식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7년에 한 번 하는 하켈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제단은 성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잎이 무성한 큰 버드나무 가지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스코치라는 절기의 특징은 즐거움이고 성전에서의 물을 제공하는 것이 절기의 축하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성전 제사가 재개되기 전 예식은 15시간 동안 이어질 것이며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일주일간 이어지는 수컷 절기의 마지막 6일, 그 6일의 아침 제사 중에 물, 헌수와 포도주를 따르는 예식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두 제사장은 성전들에 있는 돌 제단에 올라가 모리아 산기슭에 있는 실루암 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약 2파인드에 해당하는 3통의 샘물 프라스크에 재운 다음에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히스기야 터널로 알려져 있는 실루암 터널을 통해 그곳에 이어지는 기온샘의 물은 오래된 가나안 터널을 대체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주전 715년에서 687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연못과 터널 때문에 포위 중이던 군대는 더 이상 샘에서 물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제2성전 시대에 물이 계속 남쪽으로 흘러 더 큰 웅덩이에 모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못은 2004년 여름에 처음 발견되었고 매일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슈미타 다음 해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전해지고 있음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모스도 다음 구절은 바벨론 탈무드 소책자 산헤드린 10권 9에서 인용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아모스도 9장 11절입니다. 우리 납비들은 7년 주기가 끝나는 첫 해에 다윗의 자손이 등장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구절은 2주 전에 있었던 노시 하샤나에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슈미타라고도 아는 안식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매혹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길이 가는 곳이 보이니까. 탈무드의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세히 많이 다룬 것처럼 그들은 제3성전 건축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리라는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그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 일하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3성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또 다른 물리적인 성전을 유대인들이 지을 수 있는지는 계속 두고 봐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영적 성전의 건축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전연왕국 기간 동안 물리적 성전이 있을 것이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물론 그렇습니다.